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발달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물어봅니다. 애석하게도 아이의 발달을 빠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발달을 빠르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자기만의 타고난 생물학적 리듬을 따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빠르게, 어떤 아이들은 조금 느리게 발달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결국 마찬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발달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경험을 한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발달의 그 단계를 마스터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기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는 아가의 발달에 맞게 관심을 보이고 아가의 요구에 맞게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면 됩니다. 아가 옆에서 대화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아가가 다른 아이들과 매일 놀 기회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저절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큰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하정훈 원장이었습니다.